국제 검사야. 찢었다. 아, 지금 우리 안재현 씨 오늘 보니까 선생님 재능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숙제 준 거에 봐서는 이 몸치라고 저는 일단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근데 왜 다른 종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자리에서 치는 거는 칠 수 있지만 공이 날아오는 거는 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켓 한번 놔봐요. 내가 공 줄 테니까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이 날아오는 거 앞으로 덤비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캐치하고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덤비면서 받아요. 그럼 지금 재능이 있는? 아 이거 선생님이 아까 알려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던지면 어떻게 받아요? 공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잖아요. 아, 안 했으면 좋은 그림이었는데. 아니 아까 저희가 정말 대본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그런 대로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이제 포핸드를 배울 건데요. 우리 이상수 선수가 시범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노력형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자. 좀 뭔가 격리하는 느낌으로 하면서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천지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안지현 선수 한번. 좀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 두 친구가 보고 어떤 느낌? 좀 두 분이 달라요. 확실히 하체가 딱 버티시는데 손목은 살짝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재현님은 또 여유가 살짝 리듬을 좀 타시는데 좀 부드럽게. 왜요? 야, 이 감독 해도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진짜. 저 선생님 때리러 오시는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진짜 잘 봤어요. 지금 이상수 선수는 하체에 딱 그 힘이 딱 버티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좀 치는 느낌이고, 예, 안재현 선수는 좀 뭔가 내가 리듬을 맞춰서 감으로 또 치는 친구.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와, 이거. 봐야 저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아, 그건 이제. 걸었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쳐봐, 한번. 재능 있나 없나 볼게요, 먼저. 이 말이 제일 무섭다. 아무 때나 쳐보세요. 전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폼이 이뻐야 돼요. 자세가 이뻐야 되는 거죠. 볼 일자고, 이렇게 하고. 자, 라켓 앞으로. 살짝만 닫아주고. 아니. 살짝만 닫아줘. 자, 이거 내가 지금 겁나 죽겠는데 이제 공 넘어가는데 내가 넘기기가 지금 겁이 나는데. 자, 공 날아간다. 네. 아우, 내가 긴장이잖아. 잘 잡아야 돼요. 네. 오! 아니야. 이거는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림이 아니야. 내가 원래 처음 그림 뭘 짜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처음 그림했던 거는 못 맞추는 거였는데. 오 지금 아니, 다시 한번 해봐봐. 이거 우연히 맞을 수 있어. 우연입니다. 우연히. 오? 아 오케이. 야, 내가 보기에 오기 전에 숙제를 많이 하고 왔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점은 줄 것 같아요. 아니 예상외로 공이 안 뜨고 살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네요. 알겠네요. 아. 자, 한 번만. 한 번만. 이는 게 왜? 아, 됐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결벽증 같은 게 있나 봐. 이제 이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잘한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보다 오버하는 게 있거든요. 탁구도 이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게 폼이 날려버리거든요. 이거는 기본 스윙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기본이 아직 스윙이 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세 교정을 그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야 좀 잡아봐.
드릴게요. 자, 저희 전통이 있거든요. 구체 관절 인형 트레이닝이라고 폼을 옆에서 입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나 일단 감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그대로. 그대로. 오. 그대로. 와, 구체 관절 트레이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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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 지금 사는 거 영혼 같았어.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야, 그대로. 몸에 입력해, 입력해. 아, 예. 이런 트레이닝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 아, 괜찮아요. 공이 오잖아요. 네, 네. 오면은 네. 이렇게 먼저 나가세요. 아, 네, 네. 아. 공이 여기서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세요. 아, 일단 제가 눈을 감고 좀 감각 느낄게요. 네. 아, 됐습니다. 어, 네, 계속 해주세요. 이제 파괴감을 느꼈어. 맞춰놓고 보내도 돼요. 맞춰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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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맞춰요? 선생님? 그러니까 공이요. 네. 근데 미안한데 지금 네. 몇 년생이에요? 87년생이에요, 선생님. 87년생? 네. 아니,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만하고 싶으셔서 자꾸 아, 열정이 좋아서 그래요. 다시 선생님. 맞은 다음에 스윙을 해주세요. 오. 아하. 저 해볼게요. 어? 아하 나왔어요. 아하. 오! 아하! 오! 오! 아하! 예스. 네. 아, 주십시오. 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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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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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와! 아, 역시 이해를 하면 돼. 우와. 야, 아하가 나왔어. 마법의 주문 아하. 야. 와. 뭐라고 했는데 아하 하니까 되네. 제 거 아니신데요. 제 거 아니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제 거 아니에요. 안지현 선수과. 이쪽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보니까 발치다 발치 손은 괜찮다 내가 보기에 이천수 선수도 그랬거든요 상반신은 되게 괜찮아 모든 종목이 하체에서 나오는 게 탁구도 하체가 못 움직이면 칠 수가 없어요 주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칠 거예요 다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가 움직여 다리가 고정돼 있는데요 선생님 아 근데 탁구가 다른 종목보다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아 그렇구나 팔이기니까 네. 어느 정도 그 리듬만 알면은 제가 보기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고난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제가 공 좀 더 빨리 갈 겁니다. 그 감을 빨리 잡아서 교정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줄 거예요. 오. 리듬을 잘 바라고 몸이 덤비자 제자리에서 리듬 맞춰갖고. 쉽죠? 그럼요. 잠시만 선생님. 잠시만요. 잡아줘. 다시 한번 줘. 잡아줘. 잡아줘. 우와. 우와. 이게 공이랑 맞아야 되는데요. 네.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 쉽네요. 공은 안 오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 쉽네요. 아, 그래? 아, 네. 이 흔들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을 이제 교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아 좋아 이 자세 좋아. 아, 긍정적. 지금은 맞춰갖고 안돼 안돼 리듬 아까처럼 안돼 안돼 아까처럼 안. 아 지금 무너졌어 아,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손목을 두껍게 맞는 느낌. 자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화내지 마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 선생님도 이제 좀 화내신 것 같은데 승질날만 하거든요. 지금 바닥에 깔린 걸 보면. 너 두껍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리듬 해주면 나중에 라켓만 주면 이대로 치잖아요. 투. 그립이. 이거 좀 내리면 그냥 쉽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안재현 선수가 아. 뭔가 안재현의 문제점을 찾은 거. 뭔데요? 재현 씨 뭐예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말해 말해. 아 답답해서. 다 좋은데요.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이거를 좀 내려야 돼 이렇게. 좀 야 지금 이게 무슨 코칭이니 이게? 이게 무슨 호사야? 이렇게 맞으면 얇게 맞는 거예요. 네. 위에를 맞으니까. 아하. 그래서 열어서 많이 맞춰야 돼요. 이 각만 이제 그림만 좀 바꿔서. 두 분 답답하시죠? 아니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서. 두껍게. 선생님 가시죠.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고맙습니다. 우와 잘 나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야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요. 야 진짜. 야 우리 진짜 이거 녹음해서 우리 선수들 빌려줘라. 실시간 없습니다. 하나 더 쳐요 선생님. 하시죠.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복창하고 시작해. 어, 왔습니다. 이때 됩니다. 칩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는데 이제 시작했네. 이제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빨라요. 지금 공을 몇 개짜리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타면서 끝내시죠, 그냥. 아니, 지금 금메달리스트를 공 셔틀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짜리를. 오, 지금 좋다. 지금 좋다. 방금. 아하, 선생님 임명됐습니다. 잘했어, 오 잘했다. 그렇지.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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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을 기적을 낳다. 외쳐.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한데 감독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여기 왜 뭉쳤나 했지. 파도 던졌더만은. 오늘 내가 좀 쉬고 이제 쟤는 네가 던져라. 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야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비스로만으로도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 진짜요? 네. 저희는 아, 이게 다예요. 서비스가 다라고? 저희는 이게 다예요.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져요. 한 받아보세요 한번. 아 제인이 넣어봐 서비스. 야 이거 괜찮으면 야. 너도 배워. 와, 야 선생님, 재현님, 이게 뭐야? 이렇게 받는 게 어디 있어? 아니 공이 이렇게 돌아와. 그럼 그쪽 가 있어 그럼. 아니 공이 궤도가 살짝 이렇게 돌았다니까요. 선생님 맞죠? 재현 씨 맞지? 봐봐, 네. 이게 완전 이렇게 간다니까. 옆에서 보면 모르는 거 아닐까? 앞에서 봐. 아니 한 번만 받아보시겠어요?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봐봐 재현아. 공이 예를 들어 일로 올 것 같으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지. 맞아, 맞아. 보시면 압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공 어떻게 치니? 보시면 압니다. 잠시만요. 아까도 많이 봤거든요. 형, 봐봐. 지현님. 자, 둘이 한번 백해봐. 그냥 두껍게 맞춰가지고 밀면 돼요, 저렇게.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아, 이제 이거 말고 아마추어 백핸드. 아마추어 형 시범이 따로 있네요. 선수들 말고 이제 아마추어 백핸드 붙어갖고 이렇게. 선수형 굴리구이. 와. 아마추어형. 꼭 이게 잘못 오해하시는데 아마추어용이 아니라 빨리 하는 거는 회전을 주고 하거든요. 아. 재현 씨 한번 해볼까요 이제? 괜찮아. 손목 쓰지 말고 밀어줘. 손목 쓰지 말고 밀어준대. 손목 쓰지 말고. 이쪽 보고 쳐야 될까? 나 네. 잘 잡았어요? 네. 이랬을 때 내가 밀면 넘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 선생님 멋져요. 안 이쁘잖아. 여기는 멋져. 안 이쁘잖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구체관절 들어갑니다. 투. 아하. 투. 장점을 써. 이 손등으로 믿는 느낌으로. 아, 손등. 아, 네네. 손등으로. 투. 이렇게. 남비 선생님의 영혼을 투. 느껴라. 투. 야, 이렇게만 하면 진짜 이 선수 같아. 이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다, 진짜. 오, 잘했다.
그렇죠. 오, 전통으로 미는 느낌. 그렇지, 잘했어. 아, 왔어요, 왔어요. 네. 이제 뭔가 보여. 오케이. 타구채가 보입니다. 네, 오, 잘했어요. 좋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잘했다. 어. 아, 어, 이건 알고 조절하는 거다, 이거는. 이건 알고 조절하는 거야, 이거는. 좀 빠르게 좀 재보겠습니다. 두개 갖고.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가 앉았어야 되는데. 아, 됐어요. 어, 아, 아, 선생님 보입니다. 아, 스톱. 그렇게 지금 감 좋아졌어요. 아, 예. 이게 여기 훨씬 쉽죠. 탁구채를 보이니까 더. 네, 내시아에 가. 내시아에 보여서. 아, 힘들어. 제니 힘내. 네, 좋습니다. 좋아, 우리 할 수 있어. 반복은 천재를 남기야. 딱 앞에서. 네, 좋아요. 네. 그렇지. 네. 오, 오 지금 좋다. 네, 좋아요.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잘했어. 나이스. 오, 좋아.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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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분간 휴식. 너무 잘했어. 오. 3분 휴식. 너무 잘했어. 지금 3분 휴식 너무 잘했어. 아니, 후어 쪽보다 훨씬 빨리 배우네. 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잘하는 것 같은데, 저희 눈으로. 포, 백 하나씩만 연결하면 이제 게임 해도 되는. 한 분간 휴식. 가시죠. 아, 안 지쳐. 장난인데? 장난인데? 지치면 안 돼, 지치. 한복을 전쟁. 선생님. 선생님, 두유 드실래요? 초코야, 이건. 뭐, 어떤 거, 어떤 거 드시겠어요? 다 있어, 난 다 있어. 아, 그럼 제가 이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제가. 맛밤도 먹어, 다 있어. 괜찮아, 나 많이 사왔어. 아, 좋다. 아 근데 백 시작하면 좋은 거. 아 근데 이거 반복을 천천히. 많이 운동 선수들 앞으로 가잖아요. 네. 나는 대로 뒤로 뒤로 가. 얼굴이 작게 나온 사진 아, 이렇게 되니까. 직업적인 것 때문에 아, 네, 그런 거지. 그, 림브가 더 편한 거지. 네. 막 휴식구만 이제 좋은 그림 만들어 봅시다. 그림 욕심 있으셔 태연아. 쉬었다 치는 거잖아요. 아예 뭐 요 꼬투리 맞고 이상한 데 맞으면은 안 되니까 딱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포어 백 한 번씩 쳐야 되니까 네. 상수야 화쇼트 한번 해봐. 마지막 수업입니다. 어 마지막 수업. 자 봐봐 여기서 봐봐요. 이거. 오. 여기서 이거 네, 이거 할 거야. 아. 이제 움직이는 야. 움직이는 거. 아, 이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움직이는 거 이제. 공이 해제예요? 어. 좋습니다. 이거 몸 기울이지면 안 돼 몸이. 제 잘했어. 좋아. 제가 그대로 갈게요. 아 잠깐 아직 치지 말고 이제 아. 공이 왔다 생각하고 스텝. 아니. 이 몸이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그림자 같은데. 뭐 댄스인가? 야, 그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진짜 한 번만. 툭. 그렇지. 손등 앞으로. 오이. 예. 잘했어. 오. 오이. 오. 아니 섞으니까 더 잘하는데? 툭. 약간 발리 툭. 같은 느낌인데? 오. 원래 움직임이 더 어려워야 되는데? 툭. 고급을 그렇지. 더 잘하는 느낌. 야, 또 거만해졌다, 또. 어, 게임 빼고. 좋아. 오. 잘했어. 와, 그래도 장종의 발전이긴 하다, 이걸 어쨌든. 오이. 아니. 이게 힘들다니까 이제. 아 그래도 너무 아, 진짜 예상 외로. 생각보다 얼굴이 밝아지셨다. 감독님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아우 이제 기본의 기본은 그래도 네. 다 가르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네. 일반인 최고수 두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한 분은 굉장히 잘하시고 한 분은 중간 정도 레벨로 잘하시는 단계별로 한번 겨뤄봐서 어디까지 우리 안전 씨가 성장했는지 일반인 실력자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자, 일반인 최고수 두 분 나와주세요. 누구시지? 와, 지원이 형! 자, 일반인 최고수 은지원 씨입니다. 일반인이죠? 아니, 탁구장이 왜 이렇게 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최고수 마이노! 송민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